슬픔을 나누게 되면 반이 되고요. 기쁨을 나누게 되면은 배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커져만 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웃 사랑이죠. 자, 오늘 함께 만나볼 분들은요. 이 온전 가득한 그 사랑을 가득가득 채워놓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아,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현장 함께 만나보러 가시죠.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요즘 이웃들을 향한 나눔의 손길들이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에 훈훈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제주시 한 주민센터에는 물건이 줄지 않는 신기한 냉장고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음식물을 가져가도 바로바로 가득 채워진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 지금 여기 네. 나눔냉장고에 물품 채우고 있어요. 아, 냉장고가 아까 텅 비어있었는데 어떤 물품을 채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저희 생산자들이 생산한 채소랑 그다음에 두부 종류, 신선식품 종류를 채우고 있거든요. 이쪽에도 있어요, 보니까? 네, 여기는 냉장이 아닌 상온에 보관할 수 있는 물품들을 채워놓고 있어요. 주로 어떤 제품들이에요, 이쪽엔? 여기는 그냥 이제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두유랑 그리고 간단하게 끓여먹을 수 있는 누룽지 그리고 잡곡 종류 공상종을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나눔 냉장고는 주민이 주민을 돕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달부터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제 어려운 분들이 이제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물품을 제공해드리려고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손복 살래. 네네. 전 좀 생소한데요. 무슨 뜻이에요? 아, 손복 살래는 제주도 순수 제수어인데요. 이제 손복이 가득하다, 가득 찼다. 그다음 살래는 예전에 저희 그 선조들이 그 정제라고 해서 부엌이거든요. 부엌에 있는 찬장, 이제 식료품 보관 창고예요. 예전에 냉장고 없던 시절에. 어떤 물건들을 이렇게 보셨어요? 이거요? 네. 시금치, 두부, 콩나물. 시금치도 있고. 아, 여기서도 가져가야 돼. 아, 네. 이렇게 또 필요하신 물건 이렇게 잘 고르셨어요. 네. 네. 아니 또 여기서도 가져가요. 어떤 것도 필요하신 참 부를게요. 네. 여기 애기들이 무슨 말들이 있어도 잘 도움이 돼요. 여기 냉장고를 좀 자주 이용하신 편이세요? 1개월에 두 번. 아, 한 달에 두 번 정도?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교 못 갔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둘이가 돼가지고. 여기 이용하시니까 제일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머니? 아유, 많이 도움이 됐죠. 네, 주로 어떤 점이 좀 도움이 되세요? 이제 뭐 살려고 해도 여기 와서 가지고 또 안 사고. 그러죠. 나눔 냉장고를 운영하고 있는 이곳 생활협동조합에서는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판로 개척에도 뜻을 모으고 있는데요. 우선 요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네. 여기는 제주 로컬푸드라고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쪽에 이 공간은 제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비어 있어요. 예, 여기 비어 있죠. 네. 예, 여기 이제 바나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이제 다시 채워 놓겠지만 물품들이 네.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에서 매일매일 매장을 채울 만큼 물품들을 생산해 내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아,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지역에서 생산을 가급적 많이 하도록 하고 다양하게 하도록 하고 그것들을 여기에서 판로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이 공간을 만든 이유입니다. 제가 90년대 초에 우연히 그 몬드라곤이라고 스페인의 그 바스크 지방에 있는 몬드라곤이라고 하는 협동조합 그 복합체 시장용으로 하면 일종의 그룹이죠. 협동조합 그룹 요거를 좀 보는데 아 이거 제주에서 이거 하면
딱 맞는 모델이다 이런 것들을 봤어요. 주민이 주민이 돕는 나눔 냉장고처럼 어려운 이웃을 우리 사회가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랑 나눔은 경제적 약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먹거리를 나누는 활동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이 코로나19나 또 그 이전에도 이렇게 이제 1인 가구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아이들이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제대로 못해 먹고 뭐 이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여기서 이제 반찬을 만들어서 아니면 또 식재료들을 그 냉장고에 갖다 놓으면 그것들을 이제 필요한 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나눔 냉장고는 지역의 중심인 주민센터 안에 자리에 있어 주민들이 오고 가며 기부를 하기에도 제격인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물건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물건을 넣으러 오셨어요. 예예예. 예, 예, 예. 아니 예. 어떻게 오신 겁니까 지금? 우리 밭에 가서 네. 따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져옵니다. 아, 물건을 친구들, 선후배들 제가 가면 이렇게 많이 줘요. 제가 서쪽 사람이라서 서쪽에만 떴다면 우리 집에 와서 가져가라 가져가라 밭에 와서 따서 창고에 가서 우리 창고가 봉성리 몇 번지니까 그리 가서 가져가라고. 네. 그럼 오늘 뭐 들고 오신 거예요? 오늘 밑강도 가져오고 블루코리 가져오고 예. 밑강은 이거 이석 주선이 가져왔습니다. 가져오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네. 오면은 가져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또 가져오고 싶고. 그 제주에는 그 60년대까지 그 수누름 전통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수누름 하면 좀 상투적으로 이렇게 좀 쓰이는 경향들이 지금 많은데 실제로 이제 제가 그 수누름 관계를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좀 글을 쓴 게 있어요. 그때 이제 자료들을 쭉 저기 분석도 해보고 이랬는데 정말로 놀라운 거는 그 이 수누름 경제가 사실은 60년대까지는 제주의 이 생계를 지탱을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없는 여기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모여야 되고 모여서 하게 되면 서로 약속을 해야 되고 이 모임이 잘 되기 위해서 모임 목적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약속이 잘 지켜지도록 서로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이 역에 속하지 않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모든 모임에 다 있어요. 도움의 손길은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눔 냉장고에 채워지는 것들은 단순히 그냥 반찬들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힘을 내라는 위로와 격려,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이웃을 돕고 환경도 살리는 나눔 냉장고가 더 많은 곳에 생겨나기를 바라봅니다.